서울시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국의 독립운동과 캐나다인 특별전시회를 3월 31일까지 서울시청 시민청 시티 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독립정신을 함께 지키고 의료봉사와 학교 설립 등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힘을 보탠 5명의 캐나다인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월 26일에 열린 개막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스코필드 박사의 손자인 딘 케빈 스코필드, 마이클 덴하우 주한 캐나다 대사, 정운찬 호랑이 스코필드 기념사업회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100 years ago, Dr. Schofield joined 30 key representatives for independence and helped to ignite the indomitable will of the Korean people in the fight for independence from Japan. In time, becoming known as the 34th man of the March 1st movement.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 있던 우리 민족에게 일제에 아주 가혹한 통치를 전 세계에 하려면 또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독립의 꿈을 잃지 않게 만들었던 그런 큰 공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명의 캐나다인은 34번째 민족 대표로 불리는 프랭크 스코필드, 영국에서 한국 친우회를 조직해 한국의 독립운동을 후원한 프레드릭 맥켄지, 병원, 학교, 교회 등을 설립하며 애국 계몽운동을 추진한 노버트 그리어슨, 중국에서 독립만세 사상자 치료와 희생자 장례식을 개최하고 1920년 경신참변 당시 한인 피해 상황을 국제사회에 폭로한 스탠리 마틴, 명신여학교를 설립하고 여성교육, 한글 국사교육에 힘쓴 아치발드 바커 등입니다.